이번 시간 강의는요, 왼손 엄지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옥타브키 혹은 큐키 또는 레지스터키라고 부르잖아요. 이 왼손 엄지를 이용해서 옥타브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전 강의 드린 그 라시 극복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걸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왼손 엄지의 각도, 위치, 그리고 움직임. 왼손 엄지의 각도는요, 이렇게 12시 방향이 아닌 사선으로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1시 혹은 2시 요 사이 언저리에서 보통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12시 방향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왼손 엄지를 12시에 이렇게 한번 더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왼손 엄지의 위치는요, 이 살 중간이 아닌 이 손톱을 기준으로 끝에 모서리 쪽, 이쪽 부분이 옥타브 키에 이미 손이 닿아 있어야 됩니다. 왼손 엄지의 옥타브 키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름역 도를 연주했을 때 소리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 위치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위치예요. 각도와 위치를 챙긴 후에 이제 왼손 엄지의 움직임은 손이 구멍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옥타브 키를 눌러서 사용하게 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시 연결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왼손 엄지를 움직여서 옥타브 키를 운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깨끗하게 들리질 않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불필요한 음들이 섞여서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저음 미를 누른 상태에서 옥타브 키를 누르는 그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죠. 왼손 엄지의 각도, 위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자꾸 연습을 반복하셔서 감을 찾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챙기셔야 할 것은요, 오른손을 막은 이음역 솔하고 이음역 시를 반복해서 연습함으로 옥타브 키에서 손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다시 똑같은 자리에 엄지손가락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더더욱 좋을 거예요. 별도의 상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음역 시 플랫 그리고 이음역 미를 반복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엄지손가락을 띄고 옥타브 키하고 라를 누르는 키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쪽 뒤에 구멍 막지 않고요. 자, 그럴 때는 엄지손가락의 관절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 끝으로만 옥타브 키를 눌러서 운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셔서 연주를 해주셔야 합니다. 옥타브 키의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설명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초 내용이고요. 익숙해지시기까지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블로그에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연습의 의미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래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어제 안 됐던 것을 오늘이 되게끔 하는 게 그게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상 까망필이었습니다.